어떤 분이 좋을지. 제가 해볼까요? 아우, 예, 은지 씨가. 예. 저는 이제 운동선수라서 이렇게 선수들 이렇게 담력 키운다고 담력 훈련 같은 걸. 그렇다고요? 그거 한다면서요? 네. 이렇게 좀 담력이 세야지 이제 시합에서도 잘하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네, 여름이면은 이렇게 산이나 폐가 무덤. 네. 흉가 이런 데. 네, 그렇죠. 그런 데를 찾아가요,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이제 한 명씩 그 어디에 뭘 놔뒀으니까 가지고 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원래 평소에 별로 겁이 없는 편인데 딱 그날 따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가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걔 산에서 했는데 산장 있잖아요. 딱 빈 산장 힘들면 쉬어가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두루마리 휴지가 있을 거다. 그거를 가지고 와라. 약간 이게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갔죠. 갔는데 이게 무서우면 이렇게 시야 넓어지는 거 혹시 아세요? 뒤에까지 이렇게 뒤에까지. 무서우면 시야가 넓어져. 뒤에까지 보여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죠. 아, 이렇게. 네. 네. 넓어져요 시야가. 그렇게 해서 막 무섭게 산장을 갔는데 그 산장이 되게 예쁜 거예요. 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막 액자가 벽에 액자들이 막 이렇게 걸려 있는데 불 꺼진 산장에 혼자 들어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겁이 원래 밤에 12시에 딱 출발을 해요. 와. 액자마다 이렇게 사진이 딱 걸려 있는데 다 표정이 가지각색인 거예요. 네.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막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들 이렇게 한 네 개인가 그게 있었어.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나씩 다 보고 이제 휴지를 찾아서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내려갔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끼리 이제 다 선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니가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냐 근데 갑자기 제가 거기 액자들 너무 예쁘지 않았냐고 진짜 웃기게 생겼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이 언니 액자가 어디 있었냐고 뭐. 액자가 그래가지고 무선으로 완전 들어가자마자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거기를 다시 갔는데 액자가 아니라 다 창문인 거죠. 좋게 세다고 좋게. 와 전라도 세다 진짜 와. 아 깜짝 놀랐어요.